네, 안녕하세요. 탁자킴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을 한번 윈도우와 맥OS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요. 우선 나라별로 여러 가지 서버가 나와 있는데 컨트롤 F 누르셔서 코리아 하시면은 한국 서버가 연결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윈도우면 윈도우 선택하셔서 인스톨 R 3.6.1 for Windows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었으면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요. 네,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업 조정을 Yes로 클릭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콘 생성하시려면 생성 누르시고요. 우선 설치가 진행되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진행될 땐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줘야죠. 네, 완료 누르시고요. 한번 R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시작하면은 프린트로 헬로 월드를 많이 치니까요. 다음과 같이 프린트하고 괄호 친 다음에 헬로 월드를 한번 입력해 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한 후에 저희가 지금은 R을 설치했고요. R을 활용하기 위해서 RStudio를 설치해 줄 거예요. RStudio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URL은 제가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 진행되는 걸 기다려 주시고요. 네, 마침 눌러주고 설치 완료해 주겠습니다. 네, RStudio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이후에 기초적인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RStudio 여신 다음에 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스크립트 창이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environment 창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게 파일 창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디렉토리를 설정하시는데 새로운 디렉토리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일어나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리서치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폴더를 만드신 후에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위해서 글로벌 옵션을 들어가 줄 텐데요. 글로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툴즈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에 글로벌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디폴트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설정했던 리서치 폴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 누르시면은 RStudio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보시면 리서치 폴더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으로는 소스 코딩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옵션스 들어가셔서 코드 누르신 다음에 세이빙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 ESC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UTF-8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주게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RStudio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글 잘 써지는 거 보이시죠? UTF-8로 설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은 상관이 없는데 저장할 경우에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환경 설정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는 설치가 끝났고요. macOS에서도 설치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R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R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R 들어가신 다음에 커맨드 F로 코리아를 입력하셔서 저는 제일 첫 번째에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acOS X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버전은 같은 버전인 3.6.1 버전입니다. 네, 다운로드 되는 동안 RStudio도 다운로드 해주겠습니다. 네, RStudio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 Free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macOS 10.12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R이 다운로드 다 되었으니까 이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이 그냥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할 때 암호를 입력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암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mac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보다 설치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맥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윈도우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R을 실행해서 헬로 월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하고 괄호한 다음에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네, 헬로 월드 보이는 거 잘 보이시죠? 모든 프로그래밍의 첫 프로젝트는 다 헬로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RStudio를 설치해 줄 텐데요.
맥에서는 그 파일을 그냥 끌어서 드래그앤드롭으로 하면 설치가 되니까 좀 전에 윈도우에서 했던 것보다는 덜 번거로운 방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화면을 좀 더 키워서 RStudio 설정을 진행해 볼 텐데요. 똑같이 글로벌 옵션 들어가셔서 우선 설치 디렉토리를 제가 기본적으로 문서에다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참 논문을 쓸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되게 공유를 해놔서 제가 혹시나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젝트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RStudio가 다시 진행이 되고요. 우선 디렉토리 설정된 거 보이시면은 다시 툴즈에서 글로벌 옵션 들어가시고요. 했던 것처럼 코드 들어가신 다음에 세이빙 가셔가지고 형식을 UTF-8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macOS에서도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알로아는 아주 쉬운 논문 통계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T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탁자킴이었습니다.